네. 사교댄스 경연 대회 2라운드 두 번째 팀의 경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청팀, 백팀, 그리고 홍팀 제 옆에 서 계신데요. 우리 전문 판정단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최영철 위원님부터. 네, 먼저 김대현, 한용순 팀에 좀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까 그 지루박 치실 때 힘이 넘치세요. 예, 아주 뭐 펄떡펄떡 뛰시면서도 네. 그리고 박자가 다 맞으시고 아, 저 연세가 있으신데 저렇게 힘이 나시는구나. 역시 건강을 위해서 지루박이 정말 좋구나. 네. 이런 생각 새삼 느끼게 됐고요. 나머지 분들 또 김무용 팀, 전준혁 팀 감상 잘했습니다. 몇 동작을 제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기억해서 제가 잘 하여간 잘 기억했다가 저도 한번 써먹겠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우리 강용재 위원님. 네, 세 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청팀의 한용수님, 막 끼가 그냥 여기까지 들려요. 여기까지 들썩들썩 하고, 예, 너무나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팀의 장지연님. 야, 라틴 선수가 이렇게 사교를 잘해요. 예, 깜놀했습니다. 깜놀.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홍팀의 김성장님, 야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야 머리띠를 이렇게 딱 풀으셔도 머리 장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게 출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팀 다 여성분들만 이렇게 칭찬 쫙 해주시네 우리 강경재 의원님 오늘. 자, 박가 의원님. 네, 역시 이번 라운드도 감탄. 야, 우리 사교댄스가 이렇게 품격이 높구나. 우리 그 지루박의 품격을 높여주신 팀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대한민국에서 흥이 박가희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훈 오빠 와,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마당놀이를 보고 있는 듯했어요. 제가 춤 한번 신청해도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세 분 너무 잘하셨는데 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더하면 제 마음 들켜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하지 마세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알 것 같아 우리도. 네. 아니 근데 사교 댄스 경연 대회인데 마당놀이를 본 듯했다라는 게 칭찬이세요? 칭찬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칭찬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좋은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이 고수 선생님들께서 뭐 한두의 춤을 추어오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네, 뭐 짧게는 뭐 10년에서 길게는 뭐 50년까지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고수분들을 그야말로 이제 이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모신 것이 또 우리 또 실버 ITV가 또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를 치려면 막 치시든가. 네,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박수 치셔도 됩니다. 세 팀 중, 이 정도 소감을 들어봤을 때는 우리 팀이 3라운드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팀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 시작! 백팀이 자신있게 못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오라버니? 예, 자신이 왜요?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전부 다들 잘들 하셔가지고. 그러신 예. 거예요? 예. 어떻게 모르시겠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편말에 들어주세요. 오, 네. 아하. 어떡하죠? 어떡하신다고요? 축하해드려야죠. 네. 자, 지금 정작 3라운드에 올라가시게 된 우리 홍팀이시죠? 네, 전준영 김성자님은 얼떨떨한 표정이세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전혀 예상 못 하셨나요? 네, 예상 못했습니다. 왜요? 아, 제가 우리 여사님하고 이 댄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다른 팀들 하는 것도 못 보고 예, 그냥
저는 즐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예, 좋은 결과가 나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어쩌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겸손하셔가지고. 네. 두 번째 팀으로 함께를 해주신 우리 각각 세 팀 정말 정말 멋진 무대 덕분에 잘 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와일드카드가 우리 반정단 여러분들에게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셔야 오늘 결과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